여기 진짜 연달았죠. 느낌이나 맞아. 네. 이 상태에서 밑에 자막 넣어주세요. 아. 또 이제 녹응열에 이제 다 몰아 넣어서 줄충열로 쏴버리면 거의. 네. 파이팅. 마녀세요. 저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눈꽃 마녀예요. 언니 앞으로 와. 씨, 나 죽을 거야. 알았어. 배빵 크게. 어, 마녀의 짱. 황금. 그래서 봐봐. 굳은 살이 다 베겠어, 우리 마녀가. 세 편으로 출연하셨잖아요.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2화에서 두 번째, 저에게는 두 번째 살인자 황우용 씨가 제일 기억에 남죠. 어떤 이유? 일단은 멘탈에 문제가 있었지만 심연의 깊은 곳에서 생존하고 싶은 강렬한 인간의 생명력을 보여준 살해자고, 그 아픔 속에서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삶을 생각하는 새로운 자세, 반성하는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했던 좋은 사례자였습니다. 마녀는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네, 가운데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아, 널. 가자. 얼굴이 부었어요. 티 안 나요. 티 안 나요. 오늘 마지막인데 심장이 어떠세요? 시원섭섭해요. 그리고 테마를 쭉 했으면 좋겠어요. 난 체질이야. 파이팅. 야, 난 진짜로 재수구 해보고 싶다. 테마 군만하고. 테마 군만. 테마 나 죽는다. 나의 죽음을 저기. 자. 잘 찍고 계시나요? 재밌어요. 근데 네. 이 치과 치료 때문에 여기가 부어가지고 안 예뻐. 예쁘신데요? 그거는 우리의 찍새 대감이니까 예쁜 거지. 열심히 찍고 올게요. 나 줬어. 그래갖고 이거랑 입을 게 없잖아요. 자, 앉으세요. 갑자기 시작. 바로. 그래서 살이 빠지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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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가 이러면서 살이 찌지. 많이 커서. 아, 진짜? 아, 저는 내놓이잖아요. 그렇지. 아무도. 일단은 이 단전에 길을 모으고. 자, 이제. 주인 앉아서 길을 모으겠습니다. 오전. 코로나 죽여버려.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를 콜렉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금방 건데 이게 마방진에 이제 포털 사이트를 여는 거야. 마계도 열고 축생계도 열고 지옥도 열고 청계도 열 수 있어. 이거를 첫날 뜬 거예요. 우리 김부자 씨 살해자할 때. 사용을 안 해봤잖아. 새로 이제 사고 짠 사고 처음 이제 사용하고 내가 오늘 너희 자기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나봐요. 쌍꺼피가 터진 거야. 놀랬어. 그래갖고 촬영할 때 처음에 끼고 있다가 중간에 풀렀어. 근데 마녀 선생님, 제가 그 마방지를 끼고 그렇게 코피를 터뜨릴까요? 그것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녀 선생님 똑같이 제작을 해도 괜찮을까? 절대 안 됐죠. 그 부분이 이쪽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자기만의 그거니까. 저는 빙의 테마사로서 크나큰 자부심을 가졌다고 거기에 걸맞게 나름의 시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의 심리치료나 카운셀링을 가져다주는 물갈켜주는 과정이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다림의 미덕을 모를 때 업장이 있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주셨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름다운 유속의 문화는 한 시대의 문화 예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기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계로 나가서 이제 다른 세계 아프리카에도 있고 구독자도 있듯이 우리나라의 테마 신의 선생님들의 명성이 지리킹의 이름이 나는 것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 회식 하잖아요. 맞아요. 첫 회식 때. 낙엽살 먹었어요. 그죠?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정말 인상이 독특하시더라고. 그렇지. 캐릭터가 강하게 나왔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박사님. 일부러? 그러니까. 대단히 서구적인 마스크예요. 그렇게 치잖아요. 민국 거기 봤었어요. 그때 봤죠. 그렇죠. 폭스. 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화면에서 나타날 때 아까도 뭐 그게 나왔지만 뭐 어쨌든 그 아무튼 그랬는데 몰입도가 집중력이 그냥 집중력 몰입도가 내가 적당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끌어 좀 길면 안 되거든. 남은 탁 웃을 때 저는 눈치챘지. 아, 금방 효과가 나. 확실합니까? 저 알아서 편집해. 가슴이 터질 수 있나요? 테마사가요? 하나, 둘, 셋. 순아 언니 옆에 있으면 얼굴이 너무 조그매. 그래, 나 얼굴 꼭 크게 나와. 그래. 그게 사이즈가 맞는 거야. 남쌤. 자, 우리 남현우 쌤 나가 곱하기 100번. 나가. 장풍해. 만들어. 배고파요.